이게 참 이런 말이 또 몰랐는데 오늘 연예인분들한테도 대시도 좀 많이. 아니 이거를 밝혀도 돼요? 받았다고? 이거 진짜예요? 이거 뭐 아버님 제보니까 뭐. 김승윤 씨 아버님께서 공효진 씨가 김승윤 씨를 좀 이렇게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공효진이 너 좋다고 따다니고 할 때 너 잡았으면. 근데 내가 못 만나겠어. 아버님 기억이 좀 왜곡됐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공효진 씨가 보셨으면. 예. 참 저는 참 저희 어머니 아버지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런 거 하나만 보면 리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살림남 촬영이. 아, 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카메라 의식을 안 하다 보니까 네. 방송을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네. 아니 어떤 말씀이요? 제 딸한테 니네 아빠가 예전에 인기가 참 많았어. 그러면서 연예인 중에서도 누구 몇 명 따라다니고 직접 만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거를 방송에 너무 여과 없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진 씨가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맞냐 안 맞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이제 어렸을 때 같이 데뷔를 해서 이제 좋은 감정으로 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죠. 누나 동생 사이를 갖고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누나라고 그랬어요? 네, 누나한테 또 있고. 누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방송 나오면서 공효진 씨 연락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내용 증명도 없었고. 네. 아니 벌써 그거 그래. 아니 뭐 이런 거 갖고 영장 찾으신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 당하신 거예요? 어느 날 김승현 씨가 잡혀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갑자기 수색 들어온 거지, 갑자기 수색. 네? 아니면 문자로 입조심해. 입조심해.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 공유진 씨도 뭐 그 어렸을 때고. 아니, 근데 본인 입으로 또 이효리 씨가 본인을 쫓아다니고. 이거는 참. 이거는 이삼순 뿐만 아니겠는데요. 이삼순. 이효리 씨가. 이삼순 씨. 이삼순. 삼순이가. 오늘은 이삼순. 오늘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너무 말 다 하세요. 진작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예. 왜 예전 이렇게 안 해줬어요? 이제 때는 늦었다. 벌써 감자 배가 맞춰졌어요. 제대로 될 수 없어. 감자 배가 맞춰졌어요. 제대로 될 수 없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뭐예요, 이효리? 예, 아니, 우리 저기 남훈 씨나 강태호 씨나 송강 씨도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예. 제가 이제 그 라디오 DJ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꽤 오래 했었는데 라디오 DJ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돌 걸그룹 가수들하고 많이 이렇게 마주치고 야, 그렇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이제 핑클이 이제 게스트분들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저 앞에 DJ 부스 자리 앞에 쪽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우리 멤버 중에 널 좋아하는 멤버가 있어. 오! 딱 이렇게. 우와. 너 써놨구나. 이거 괜찮겠습니까? 아니, 이게 옛날인데? 예, 옛날에, 옛날에. 저는... 공소시효가 지난 얘기네. 아니, 시효. 굳이 와서 뭐, 아무 상관 없어. 좋은데요, 되게? 그래서 그때 그런 쪽지를 받고서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들떠있겠어요. 그렇겠다.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라디오 시간이 두 시간 동안이잖아요. 재밌다. 방송 재밌어. 두 시간 동안이니까 계속 이렇게 핑클 누굴까? 아, 누굴까?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자꾸. 한 멤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웃으면서 자꾸 이렇게 눈빛 보내 또 피하고 막 이렇게. 누구 예상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옥준 씨가 저를 좀 좋아하지 않았나 예상을 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옥준 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예요? 결과적으로는 이효리 씨가. 어떻게 한가? 어떻게 알아? 증거를 대라니까, 증거를. 누나가 얘기해주더라고요. 이효리 씨가? 사실 내가 장난을 친 거다. 장난치는 거야? 장난으로. 너가 너무 귀여워서. 아니, 우리 뭐, 남훈 씨나 강태욱 씨나 송강 씨도. 너무 자연스럽게. 걸그룹 멤버나 누구 여자 연예인분한테 살짝 그런 느낌 받았을 때. 김승현 씨, 저희가 그걸 할게요. 김승현 씨.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옆에도 살아, 옆에도 있는데. 제가 원래 수현이 옆에도 안 보고 이러고. 제 거 한 다섯 개 놓쳤거든요. 저기, 진희 씨. 송강 씨도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러 차례 좀 대시를 좀 받았다고 그래요. 진짜? 강아 이런 걸 얘기 쫙 하나 좋아해주는. 친한 매니저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소개를 만나는 건 좀 그냥 그래서 왜냐면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이... 사람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알아야 되는데 소개받으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걸그룹이었어? 네? 그건 얘기해줘야지. 걸그룹이 뭐였지? 아니면 뭐 지나가던 분인지 뭐 얘기해줘야지. 이기건이가 걸그룹이겠지. 아니 그것만 네. 얘기해.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 연락을. 네. 대단하다. 느낌 있네. 정답. 사기장으로 얘기한 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밥만 먹자. 밥을. 몇 명? 김수현 씨 그거.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몇 명이냐고. 밥을 빠지겠어요. 한 분이에요?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그룹. 다 걸그룹. 아니요, 배우들. 밥을 산대요, 그쪽에서. 밥을 산대요. 밥 먹자. 뭐 그게 아,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지. 밥을 그쪽에 산다고 하면 나가고. 아, 그 얘기가,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 누가 사는 중에 중요하지. 그러니까 돌아가서 배씨가 왔는데 네. 밥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애매모 하잖아요. 반반인지 토스로 먹으면 반반인지 내가 되면 4명 먹었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커피는 누가 낼 건지 예. 야 근데 이런 일이 있어 우연 씨도 있었어요? 대박이다 예?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지원해다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지원도 좀 있지 않으세요? 대시 김진 씨는 여기 왔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 학창 시절 때도 그렇고 이제 가다 길을 가요 예 가면은 그렇지 어떤 여성분이 다시 앞으로 막 뛰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아 뭐지? 잘생겨서 이 오빠 하얀 오빠 하얀 오빠 뭐 이런 거 그런 이 하얀 오빠 밀가루 오빠 내가 그런 거는 많이 있어. 아니 좀 그 김진 씨가 썸을 타는 분하고 좀 황당한 경험을 한 적 있다고. 아 그렇죠.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혼자 산 지가 20몇 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서울에서 환경이 좀 낯설었죠.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기 뭐 너무 예쁘신 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빠 나 오늘 집에 좀 데려다 줄래? 딱 그런 거예요. 뭔가? 약간 썸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조용한 거죠. 적극적인 대시. 그래서 속으로 괜찮다. 오우야. 됐다. 서울 여자들은 대차다. 대차다. 어떻게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 무슨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 뭐 이런 그 감정이 막 설레고 그래서 아 알았다고 버스 타고 이렇게 형이니까 적정인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배가 주고 딱 가는데 약간 골목길이었었어요 네. 골목에 이렇게 앞장서면서 어 골목을 쭉 해가지고 가서 오빠 저는요 그래서 여기 돌면은 우리 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딱 가다가 딱 보는데 이 여성분이 오빠라 그런지 아빠라 그런지 하여튼 오빠가 피해가요 몰라 나도 몰라 아빠 나와 있었나 보다 뭘 아빠지 오빠지 되게 아뜨거 그러니까 아빠가 나와 있었나 봐 왜 몰라 여기 막 갔죠 네가 서울 지리를 알아요 처음 와본 동네에 그렇지 막 그 놀래가지고 나도 뒤로 돌아가서 막 뛰었어요 이렇게 막 뛰었어 뒤로 어딘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지고 막 한참을 뛰었어요 진짜 막 10분 20분 30분 돌고 딱 했는데 와 이제 큰일 나고 나도 이제 지금 버스 타고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제자리 그 여자 집을 보는 거야 그 여자 친구 따라 서 있었는데. 오빠 내가 걱정돼서 다시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오빠 이게 이쪽으로 쭉 나가면 큰 길이야. 그래서 고마워. 근데 왜 그랬대요? 왜 갑자기 그래요? 몰라요 나도 아직까지. 그걸 한 번에 한 물어봐. 뭐야 이게?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아빠. 아빠인 것 같아. 사귀던 오빠가 기다리고. 문 앞에 오빠다. 이렇게 문 앞에 와 이 문 같다 오빠다 이런 문 앞에서 진짜 이렇게 탁 돌면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여기만 돌면 우리 집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자마자 아빠 있지 오빠가 있으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오빠한테 오빠 조성모 씨가 좀 그 초록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얘기했다면 강태호 씨는 좀 그 약간 미모 트라우마가 뭡니까 이게 아니 이게 미모 트라우마는 아니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미모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이제 뭐 중2병이 걸렸을 때. 아 누구나 한 번쯤. 아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언제나 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멋있게 쫙 입고 놀 일이 있어가지고 멋있게 구두까지 신고 걷고 있었어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여성분 세 분이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 계속 쳐다보시는 거죠. 세 분이 그래서. 아, 그냥 쳐다보는 거구나. 싶어서. 좀 심하네. 뻔징이야. 소위 말하는 그 잡벌기네. 저 재간에 비타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뻔뻔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저를 쳐다보셨어요. 예, 예. 이와 함께 쳐다보시는 게 이렇게 예, 예. 잘생긴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좀 예. 멀리 응시하는 척하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예. 가고 있었죠.
네, 너무 멀리 응시하다 보니까 밑에 빙판길이 있었는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망했네, 망했어. 확 나갔겠고. 공중에 떴겠네. 네, 좀 멋있게 넘어지면 되겠는데 좀 구차하게 넘어졌어요. 약간 중심 잡으려고 막 넘어져서 너무 민망해서 제가 부딪히고 막 뛰어봤어요. 아이고. 뭔지 알아요? 어떤 느낌이? 웃겼다, 웃겼다. 뭔지 안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약간 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촬영하다가 서울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딱 비행기 타자마자 어떤 승무원분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 근데 느낌이 그 있잖아요. 그냥 눈 마주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또 사건이 사건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해서 물이 필요하면 딱 그분이 또 이렇게 서 있고. 뭐 계속 뭐 공교롭게 잡고 눈이 마주쳐. 그냥 제가 화장실 갔다가 아 잠깐 돌면 또 그분이 저를 보고 우연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너무 피곤해 잤어요 이렇게 잤는데 누가 깨우는 거야. 다 자는 시간인데. 딱 깨우는데 마치 그 승무원분이 주무시는데 혹시 있다 여기 뭐야? 뭐지? 이분이 나한테 이러는데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되게 용기가 있구나. 운명인가? 아 예. 예. 아 제가 좀 잠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아 이런 말씀 이렇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또 이게 좀 혹시나 제가 토크를 못 먹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주체를 봤더니 중국 여자분께서 저를 쭈쭈를 보고 있어요. 쏘리. 너 많이 졸았나요? 많이 지금 계속. 그리고 댓글에 이제 돈 컴 투 차이나라는. 약간 그러니까 태호 씨가 그런 좀 왕자병 같은 게 좀 있으셨던 있죠.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나도 모르게 내 미모에 취했던 시기가 좀 있었. 계속 해봐요. 네. 아, 그 약간 제 성격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초반 때까지 늘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뭔가 다 나만 쳐다봐야 되고 그때 관종이었어요. 그래서 관종이요. 네. 그래서 꼭 무슨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레크레이션 할 때 그 진행하시는 분이 그 중 반에서 가장 뭐 장난기 많고 뭐 재밌는 친구 나오세요 하면은 꼭 무조건 제가 나갔어요. 아 진짜. 가서 무조건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제가 거기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이제 올라가면서 제 스스로가 자기라고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저 같은 친구가 또 학교에 저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친구들 보면은 막 내가 저랬다고 이러면서. 너무 민망한데 이미 학교에는 제가 장난치는 애로 찍혀 있어서 그때 레크레이션 때 재밌는 친구 나오세요 했는데 전 나갈 마음이 없는데 다 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왜 샤워하고 나면 그 뿌연 뭐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 반하고 막 그러잖아요. 본인도 막 그럴 때 없어요? 이렇게 어떨 때 내가 진짜 멋있어 보인다. 예? 네? 네, 그쵸 그때. 그건 다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 참물로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좀 그런 허세가 있어요. 있어요. 조선 씨 제일 심하거든요. 아. 제가 최근에 자기 관리 하잖아요. 예? 자기 관리. 잘 관리해요. 체중 불리고 있는 거. 체중 불리는 게 아니라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변화되는 제 모습이 제가 놀랍니다. 아니 내가 옛날에 봤을 때랑 한결 같은데. 똑같은데. 세우 씨 앞에 거울 있다 생각하고 뿌얘졌는데 뭐 본인의 표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고 봐. 머리 아 그때 이렇게 머리가 물에 젖어 있어. 젖어 있어. 다 추워. 시즈 들어간다. 시즈 들어간다. 여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혼자서. 혼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하고 면도 어떻게 해 면도? 면도 약간 고민 좀 많이 들어. 어떻게? 너무 든다. 근데 같이 들었는데 이렇게 틀리나? 이거 많이 하거든. 여기 안 깎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 해야 돼 여기.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여기 잠깐. 이렇게 본 적 없어? 네? 이렇게 본 적 없어. 아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잘못하면 뵌 적 있어가지고. 뱀 아직도 목을 못 찾고 있거든. 순간 순간. 어떻게? 또 이렇게 저 수염 별로 안 나거든요. 많이 안 나네. 쉐이빙품을 하면은 수염 난 것처럼 이렇게 멋있어져요. 어 맞아. 이분 이거 해 이거. 아 잘생겼다.